예, 지금 여기 영월 상동에 왔는데요. 아, 전 지나가다가 이 성당이 예, 앞은 멀쩡하잖아요, 지금. 앞은 멀쩡한데 뒤에 가 보니까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날 이게 왜 무너졌는지 몰랐는데 예, 지금 이걸 읽어 보니까 이게 화재가 있었어요. 예. 21년 1월 1일 날 이게 화재가 있었네요. 난 이게 자연스럽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교회가 이게 성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성당이 화재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 예, 저는 아까 이걸 보고 화재가 있은 줄은 모르고, 아니, 어떻게 성당이 저렇게 됐지? 예, 근데 지금 저그 뒤로 오는 입구에 그걸 보니까 이게 작년에 화재가 있었네요. 에이. 아, 왔다. 탔네요, 다 탔어. 여기가 지금 상동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예. 예전에는 이 영월 상동이 잘 나갈 때는 광산 잘 돌아가고 이럴 때는 어마어마했잖아, 여기가 동네가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예, 썰렁합니다, 지금 와 보니까. 예, 이런 가게들은 지금 다문 닫았습니다. 간판은 멋있네, 그죠? 상동 시계점이라고. 여기 그 주민들이 그 예전에 많이 살 때는 그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한 4천 명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에 한열몇 명? 예.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요. 예, 지금 광산 일하는 거 보세요. 네, 이렇게 중석을 캐놨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석탄을 캐낸 동네가 아니고 그뭐 텅스텐인가? 전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 예, 지금 여기는 일 끝나고 예, 한잔 하시네요, 그죠?
예. 예, 이런 걸로 이제 실어냈겠죠, 그죠? 예, 시내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동네가 진짜 조용합니다. 한때는 영화를 누렸는데, 다 옛날 얘기가 된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여기 사람들이 예, 엄청났을 텐데, 그죠? 가게는 전부 다 이쁘게 치장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상가가 위에가 무너졌어요. 네, 지붕이 훤히 드러났네, 그죠? 옛날에 여기 뭐 만화방 같았어요, 그죠? 만화방 이런데. 예, 여기도 텅텅 비었어요, 가게들이. 뭐, 사람이 없는데 뭐 되나요, 그죠? 이게 술집이었다고요? 이게? 이게 지금 저 앞에 있는 예. 아, 이 안에가 술집이었어요, 이게요? 이야, 대박이다, 이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게 술집이었대요. 그 광산 잘 돌아갈 때. 야, 여기는 건물들이 다 망가졌는데. 와, 야우. 아, 이게 옛날 술집이었답니다. 이 건물이 이게. 그죠. 대박이죠, 그죠? 이런 술집 보셨나요? 아, 여기는. 이쪽에는 건물들이 다 망가졌네, 그죠? 네, 여기는. 나는 이게 무슨 건물인가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술집이요, 술집. 여기 135라고 적혀있네요, 135. 13579? 예. 네. 술 먹을 때 13579로 먹잖아요, 그죠? 아, 이유가 있었군요, 이게. 대박입니다. 아, 이것도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게. 한때는 장사가 잘 됐을 식육점이 예, 대동 식육점인데 예, 앞에 샤시도 없고 유리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물들을 색칠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도 흉하진 않습니다. 예, 이거 예전 그대로 그냥 놔뒀다 이러면은 되게 흉할 텐데, 예, 다양하게 색칠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흉측하진 않네요.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